모든 직장인들이 힘들어하는 시간.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출근 시간엔 에너지를 발산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 우리가 찾은 이 직장인은요. 특별한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요. 출근과 동시에 이곳저곳에 마구마구 뿌려대는 이것. 제가 냄새에 민감하기도 하고 좋은 향기 나면 다 같이 일하기 좋으니까 뿌렸어요. 뭐 여기 탈취제도 있고 가방에 항상 챙기고 다녀요. 사무실에 뿌리던 탈취제를 비롯해 각종 향과 관련된 제품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많은 향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포근한 향이고 이건 좀 달달한 향? 그리고 이거는 묵직한 향이 나가지고 때와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어요. 각자 지닌 향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상황에 따라 향을 달리 뿌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향 제품을 매일 들고 다니는 거였군요. 향 마니아로 인정합니다. 향이 사라질 때쯤이면 틈틈이 뿌려줘야 직성이 풀린다는데요. 케어스 그 뭐예요? 향이 너무 좋은데요? 써볼게요. 네, 저도 한번 써볼게요. 옆에 있는 동료도 향에 홀린 듯 탈취제를 받아 자리에 뿌려보는데요. 만족한 것 같죠? 수현 씨가 원래도 향 관련된 제품도 좋아하고 관심도 많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추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뿌리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다양한 향을 맡으면 다들 일하기 더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뿌리고 있어요. 근데 PD님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좀 뿌리셔야겠는데요? 어? 제작진에게도 적극적으로 향을 어필해보는데요. 근데 이거 향이 진짜 괜찮은데요? 제가 말했잖아요. 네. 이게 탈취제인데 이게 향수로도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향수로 만들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성수연 씨가 적극 추천하는 이 향, 향수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향수를 연구하는 이곳. 안녕하세요. 김샘이 조향사입니다. 탈취제로 향수를 만들고 싶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향수를 제조하는 것 자체가 여러 향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어떤 향이 나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는데요. 로즈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향수를 만들기에 앞서 컨셉에 맞는 어코드를 떠올려 그에 맞는 노트를 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코드란 서로 다른 향료들이 이상적인 조화를 이룬 단위로 정확한 수치와 배합이 중요하겠죠? 레몬 캐릭터의 향인데 향수의 첫인상을 좌지우지하는 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들 노트는 향수의 몸통을 만들어주는 노트이고 지속성을 좌지우지하는 노트는 베이스 노트라고 하는 노트고요. 그래서 이제 탑 노트가 첫인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향수들을 사실 때 세 가지 노트를 다 고려를 해서 셀렉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합된 향료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지 확인하면 향수 완성! 이제 의뢰주신 향수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과연 성수연 씨가 원하던 그 향 제대로 구현됐을까요? 그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희가 이 맞춤형 향수 만들어 갖고 왔거든요. 네,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향수를 뿌려보는데요. 어때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만의 향수가 생겨서 너무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개인의 취향이 담긴 향수가 앞으로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잘 쓸게요. 특별히 완성된 취향이 담긴 향수. 이렇듯 사람마다 원하는 향수는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나에게 딱 맞는 향수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이곳. 늘 뿌리는 향도 좋지만 다양한 향수에 관심이 가다 보니 직접 테스트하러 많이들 방문한다는데요. 마음에 드는 향수 찾으셨어요? 분위기가 있고 일단 뭐 특히 여름 같을 때는 저도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산뜻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시원한 향수를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 좀 과일 같은 향수가 좀 많으니까 경험해보고 싶어서 확인해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수의 존재 가치를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인지 구매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 있답니다.
향수는 뿌려도 되고 안 뿌려도 되는 그러한 상품이잖아요. 그랬을 때 작은 사치 혹은 스몰 럭셔리로 자기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일종의 가치 소비의 일종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보다 더 그 고급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할수록 향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의 향수 사용 증가로 더욱더 바빠지고 있다는 이곳.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향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은 안에서 그 공정 좀 봐도 괜찮나요? 아, 네. 한번 보셔도 되는데 옷을 한번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어 궁금했던 향수가 만들어지는 현장. 직접 확인을 위해 제작진 역시 방진복을 입고 투입됐습니다. 향수의 품질을 위해 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그 생산 공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제작진에게 원료 보관실을 공개해줬는데요. 우와.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향수들의 거의 대부분은 저희 다 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시면은 한 200가지 정도 되고요. 여기 있는 원료를 얼마나 잘 섞느냐에 따라서 시중에 있는 향수를 다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 원료로 이제 향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전문 조향사분들이 직접 배합을 해서 그 레시피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 레시피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전문 조향사님께서 직접 조향을 해주시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바로 새로운 향이 탄생되는 곳. 조향사들의 숨은 노력이 담긴 곳이기도 한데요. 매일 이렇게 많은 원료의 향을 맡고 또 맡아야 한다니 대단합니다. 이것들은 네, 다 향료고 여기서 이제 조향과 배합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네, 장소입니다. 네, 지금 뭐 1번이랑 3번이랑 섞었더니 네. 뭐 좀 괜찮은 향이 나와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최근 향수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는데요. 바로 원하는 컨셉을 받아 향수를 구현시킨다는 것. 향수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면서 고객사 의뢰가 들어올 때는 고객사 상담을 통해 고객사 맞춤 형식으로 향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미션을 줬습니다. 제시한 상황별로 맞춤 향수 제작이 가능할까요? 그 첫 번째, 요즘 무더위에 밤잠 설치는 분들을 위한 조건. 불면증 완화에 좋은 향수 없을까요? 아로마테라피에 들어가는 에센셜이 첨가된 천연향을 맡으면 심신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에서 나는 우디향이라든지 아니면 좀 시원한 허브향 등을 맡으면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에 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딱 요즘 같은 날씨죠. 비가 내리는 날 센치해진 마음도 풀어줄 수 있는 향수 만들어주세요. 분위기에 젖을 수 있도록 우디를 베이스로 잡고 탑과 미들에는 버가못과 레몬과 유칼립투스 등을 구성해서 톡 쏘는 시큼한 느낌이 나는 향들로 구성을 하면 이제 꿉꿉한 느낌의 그런 좀 처지는 느낌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향들이라서 향이 잘 어우러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올여름 바다 보러 가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닷가와 잘 어울리는 향수는 어떻게 되나요? 시원한 바다를 보면서 향도 느낄 수 있도록 시트러스와 파인노트를 미들로 구성한 시트러스 우디 계열의 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러스 우디 계열에 파인노트를 추가해서 시원한 느낌으로 향을 만들면 여름철에 바다에서 뿌리기에 좋은 향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제시한 향수 조건에 맞는 맞춤 향수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향수 세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작진도 반한 맞춤 향수. 고객이 원하는 느낌의 향수를 이렇게 제작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객이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상대방에게 각인시키고 싶은가 개인 맞춤형으로 향수를 제작해 주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향수가 개발되고 나면 특별한 작업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통들이 보관된 이곳 정체가 궁금합니다.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향 숙성하는 곳입니다. 네? 향을 숙성시킨다고요? 불쾌한 알코올치를 날리고 더 풍부한 향취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회사는 최소 2주로 잡고 있습니다. 고기 숙성은 들어봤어도 향수 숙성이라니 좀 생소한데요. 향
향료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 숙성 기간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숙성 과정을 통해 향료 고유의 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에 발향 능력까지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사람도 음식도 향수도 세월이 더해주는 맛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변화된 향수는 또 다른 변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옆에 보셨던 숙성된 향수를 가지고 제품화하는 과정입니다. 내용물 검사를 통해 향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품질이 완벽한지 확인이 되면 마지막으로 향수를 포장하는데요. 최근엔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까지 가능해지니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향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향수의 종류는 수백 가지 정도 생산되고 있고 하루 생산량은 약 2만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작업이 많은 향수 제작을 자동화함으로써 원가 절감과 대량 생산으로 고퀄리티의 가성비 있는 향수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나에게 딱 어울리는 향수를 품고 싶은 로망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향이 나의 이미지를 헛갈리게 한다면 나만의 향을 찾아 자신감을 찾아보세요.